동물을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 반려동물은 개뿔.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바꿔 부르는 분위기이지만 그렇게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적으로 사람에게 의지하는 생명을 15년도 책임지지 못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에 반려동물은 무슨. 얼마 전 TV를 보다가 부인을 제 반려자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봤다. 흔히 와이프, 아내라는 표현을 쓰기에 반려자라는 단어가 낯설면서도 살갑게 느껴졌다. 반려자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짝, 친구 등의 뜻을 갖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오래 함께한, 서로에 대해 이해가 높은, 속 깊은 친구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랬을 것이다.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왜 반려동물인가?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는 컴패니언 애니멀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1983년 동물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는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을 그동안 사랑과 귀여움의 대상인 펫이라는 단어에서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의 개념인 컴패니언 애니멀로 바꿔 부르자고 주장했다. 그것이 국내로 들어와 펫이 애완동물로, 컴패니언 애니멀이 반려동물로 불리게 되었다. 애완의 완자가 장난, 희롱하다의 뜻이니 애완동물의 동물은 생명이라기보다 장난감에 가깝게 비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콘라트 로렌츠도 국내 동물보호운동가도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을 단지 사랑을 주고 예뻐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을 나누는 주체적인 생명체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면서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하지만 낯선 이 단어에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부르던 대로 부르면 되지 반려동물이니 뭐니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 싫은 것이다. 도둑고양이를 길고양이로 부르자는 유난함이 못마땅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 부르냐가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 개, 고양이 등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것이다. 과연 사람들에게 오래 함께하는 반려자의 역할을 부여받았는지, 여전히 예쁠 때 키우다가 귀찮아지면 버리는 장난감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한국에서 개, 고양이는 반려동물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직은 글쎄다.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부르는 것에 대해 반려동물은 개뿔 이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나의 대답도 반려동물은 개뿔이다. 입으로는 반려동물이라고 하지만 실상 자신의 복잡한 인생사를 꾸려나가는 중에 함께 사는 동물이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면 쉽게 버리는 사람이 천지인 세상에 반려동물은 개뿔. 매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수는 10만 마리 내외며 그중 약 50%가 보호소에서 살처분 또는 자연사로 죽는다. 대략 버려진 동물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죽임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연사는 아픈 동물을 보호소에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살처분보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나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유기동물 수가 공식 집계의 서너 배, 많게는 10배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십만 마리에 달하는 동물들은 왜 거리를 떠돌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일까? 함께 살던 동물을 버리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사를 가서, 임신을 해서, 아이가 고3이라, 개가 늙어서, 부모님이 싫어해서, 대소변을 못 가려서 등등. 대부분 동물을 입양할 때 조금만 고민했다면 분명 예상 가능한 인생의 변화들이다. 집이 없는 처지라면 2년, 4년에 한 번 이사를 가는 건 당연하고 결혼 예정이었다면 곧 임신, 출산이 이어질 테고 개를 입양할 때 아이가 고2였다면
당연히 다음 해에 고3이 될 테고 개도 생명인이 늙고 부모님은 처음 개를 입양했을 때부터 반대했을 테고 대소변 가리기는 사람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다. 따져보면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대고 있다. 실증나고 귀찮아지자 장난감 버리듯이 버리면서 죄책감을 덜기 위해 괜한 핑계를 댄다. 많은 사람들에게 개와 고양이는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귀여운 장난감이고 책임감을 요구하지 않는 애완동물이다. 그렇다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 칫솔보다 개, 고양이 칫솔이 더 많이 팔리는 영국도 여름 휴가철이면 동물을 버리고 휴가를 떠나고 반려동물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프랑스도 유기동물 문제로 골치를 앓는다. 어느 나라에나 장난감 구입하듯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유기동물 문제를 풀 수 없다. 다만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은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그런 과정을 통해 유기동물과 살처분되는 동물의 수를 줄여나간다. 일본은 2002년에 살처분되는 동물의 수가 40만 마리였는데 5년 만에 30만 마리로 감소했다. 감소한 원인은 교육을 통한 반려인의 책임의식 상승과 동물단체의 입양활동, 중성화 수술 보급 등이다. 한때 한 해 동안 살처분되는 유기동물의 수가 1000만 마리에 이르렀다는 미국도 동물 등록제, 중성화 수술 보급, 유기동물 입양 등의 시스템 정착을 통해 안락사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동물은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귀여워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던 애완동물 시절과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할 때다. 털이 날려서 라는 것이 어떻게 동물을 버리는 이유가 될까? 각질이 떨어지지 않는 인간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털이 날리지 않은 개나 고양이는 없다. 동물의 털이 문제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당연히 집에 털이 날린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입양했거나 귀여울 때는 봐줬는데 크고 나니 못 봐주겠다는 사람의 문제다. 개나 고양이와 사는 일에 희와 락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순진한 생각이다. 어떻게 한 생명과 사는 일에 즐거움만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가 새끼 때의 귀여움을 벗으면 버릴 확률이 높다. 어릴 때는 대소변 못 가리고 말썽 부려도 귀여우니까 봐주다가 앳된 모습을 벗으면 봐줄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장난감은 그런 것이니까. 실제로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딱 이 나이의 개와 고양이가 가장 많이 버려져 들어온다. 이런 사람들이 1, 2년 동물과 살면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독자들과 종종 보호소 봉사를 가는데 처음 보호소에 온 분들은 놀랄 때가 많다. 보호소에는 아프거나 늙은 동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한창 나이에 건강한 동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평균 15년인 그들의 평생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반려동물이 맞다. 생로병사라는 근국의 경험을 우리와 공유한 그들과 함께 사는 일은 희로애락이 꽉 찬 삶의 배움터니까. 사랑을 나누고 많은 추억을 공유한 그들을 반려동물이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가족이라는 말 이외에 무엇으로 표현할까?